최근 악성 민원인이 포항시 간부 공무원 몸에 독성 액체를 뿌린 사건으로 포항시 공무원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고 포항시도 서둘러 각종 보호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유해 물질을 뿌린 사건. 테러가 발생한 포항시청은 해당 사무실을 중심으로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유독 물질 사용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워낙 나쁘고 더구나 피해 공무원은 부상 정도가 심각해 공무원 사회는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공무원 노조는 1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규탄 집회를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정당 공무 수행 방해하는 법원 폭력을 강력 규탄한다. 규탄한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포항시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 전광로 포항시 지부에서는 강력하게 엄정 처벌을 요구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시민 선전전을 통해서 저희 조합원들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도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공무원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시청에 청원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시청뿐 아니라 구청과 읍면동에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 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상승강기와 비상계단의 이용을 제한하는 데 이어 공무원 신체에 부착할 수 있는 녹화 장치인 웨어러블 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또 안전시설에 대해서 확충을 하고 또 법률 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악성 민원과 관련해 인근 경주시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 담당 부서에서 웨어러블 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진군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비해 경찰과 합동 훈련까지 실시하는 등 악성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공공 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악성 민원. 보다 엄정한 대처는 물론 공무원 보호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